축하드립니다. 신곡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곡 발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앨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저의 첫 번째 앨범. Break the Shell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실시간 급상승이 됐다가 지금 저기 뒤로 밀려난 상태고요. 그게 어딥니까? 첫 수레 배부를 순 없죠. 감사합니다. 영국 친구분께서 제 노래를 들으려고 잠 한숨도 못 잤다고요? 한숨도 못 자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집중을 해요? 감사합니다. 에이, 그렇게나 기대하고 기다려주셨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스트 포 디지털 네네네네 디지털 네 앨범 발매는 없고요. 디지털 송으로만 스트림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콘서트입니다. 다음 주 드디어 첫 번째 콘서트. 그리고 첫 번째 앨범. 너무나 기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들으시려면 폰에 볼륨 소리를 높여주세요. 볼륨 업! 콘서트 준비물 뭔가요? 콘서트 준비물. 네, 여러분들의 긴 머리와 체력이면 됩니다. 그리고 눈치는 집에다 두고 오시면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신나게 즐겨주세요. 저도 머리를 질러서 흔들어 보고 싶지만, 이 곱슬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곱슬은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단발머리도 괜찮죠? 목을 조금 헤드뱅잉을 조금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 고개를 이렇게 들지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 미리미리 목 근육을 잘 풀어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헤드뱅을 하게 되면 목에 담이 온다. 이 말이었죠. 김상중 아저씨 컨셉인가요? 아닌데 말입니다. 뭐라고요? 홍대 8번 출구 동해님 광고라고요? 8번 출구. 알겠습니다. 버스 아니라 잘안 들리죠? 이어폰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하철 광고. 비가 오나요? 광주구장 공연 예정 있으시던데 응원하는 야구팀 있으세요? 사실 저는 야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웅이 왔어. 세웅이 하이. 세웅이 콘서트 있지만 파이팅해. 오늘 금요일이죠? 불금입니다, 여러분. 불금 때는 박동현의 기억이 되어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토요일입니다. 주말이죠.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가 오더라도 기억이 되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Will you sing the song in Musical of the Night?' 예, 출연합니다. 아, 무슨 노래 부르냐고 물어본 건가? 송 리스트는 아직 비밀인 거예요. 일요일, 일요일 다음 날은 무엇이죠?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되기 전에 기억이 돼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비가 온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는 곡동현의 기억이 돼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김종서 선배님께서 정말 곡을 정말 좋은 곡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구장창. 네,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아, 다음 주 일요일이 저의 콘서트잖아요. 그쵸?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김종서님이 동영님 직접 픽하셨다는데, 픽하셨다는데 맞나요? 사실 저도 그 어깨 너머로 그렇게 들어서 바쁜 거라, 곡을 하나 주신다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상상도 못한 곡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딜 노려봐요? 벌써 다음 주네요. 네, 벌써 다음 주네요. 진짜 시간 너무 빠릅니다. 엄마 음원 듣고 눈물 찡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다른 어떤 결과보다는 이렇게 한국 한국 이렇게 살 좋다고 이렇게 좋다는 말이 제일 듣기 좋은 것 같네요. 결국엔 어느 누구에게 듣기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걸로도 막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일하고 계신가 봐요. 단콘이를 잘못 쓰신 거죠? 단콘 때 경호 형님이 오시는데 마음이 어떠신가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란 모르는 거라고. 원하고 바랬던 분을 만나서
같은 무대에서 같은 곡을 부르거나 공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공연을 하는데 경호 형님께서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진짜. 감사합니다. 성공 덕후라니. 저도 꿈 같습니다. 예전에 입술 주위에 있는 점들을 다 제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다 올라왔네요. 지금 사무실인데, 누군가 지금 밑에 뭐가 왔나 봅니다. 택배인가 봅니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택배 아저씨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택배 아저씨가 오면 항상 기분은 좋죠. 아, 그래요, 맞아요. 입술 점 얘기하다 말았죠. 요거 세 개를 제거를 한번 했었는데, 입술 뭐 다시 올라올 거뭐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왔는데, 입술 주위에 있는 뭐 저건 뭐 빼지 뭐 말아야 한다, 빼면 안 좋다, 뭐 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입은 작은데 입이 작다고요? 화개장터. 네, 택배 아저씨가 열심히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실지. 빼지 않기로 했습니다. 100억 부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그래 보이나요? 얼굴이 부었어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모자 여기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뭐 이게 어디 말인가요? Sorry. 동현님은 경호님 말고 뭘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많죠. 제 백문백답에 다 있답니다. 정말 좋은 곡들이라고 평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이크업 안 했습니다. 선크림을 발랐습니다. 강아지죠. 강아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강아지입니다. 여기 사무실 아닙니다. 사무실 아니고요. 왜 사무실에 있냐고요? 여기가 제 보금자리니까요. 로커는 아주 잘 있습니다.
이 동신 피부 관리 받았나? 안 받았다. 피부 관리 받은 적 없다. 뭐라고 쓴 거야, 동신은? 가나다라 마바사 아이데요? 무슨 소리야? 왜? 왜? 안 받았다. 기역 니은 디귿이 되어. 어허. 또 무슨 소리를 만들려고 또 이러노? 어? 뭘 만들려고 그래요? 어디야? 뭐 하냐? 여긴 사무실이다. 사무실에서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다. 린 어디고? 수금 커플. 왜라노? 뭐라노? 뭐 때문에라노? 무슨 사무실이에요? 저희 회사 사무실입니다. 사투리. 아니, 저도 사투리, 아니, 물론, 뭐 억양을 달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투리는 언제나, 네, 있답니다. 사투리가 제일 맛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연 때 게스트 누구 오나요? 비밀입니다. 철저한 비밀입니다. 경남은 와이라노 알죠? 왜글로 와글로 왜글로 와글로 더 짧게 한다면은 왜글로 와글로 와이라노 뭐든 그러노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인스타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회사 화장실에서 폰 들고 계신데 끊겼네? 여기가 화장실로 보여? 잠시나? 여기가 화장실로 보여? 화장실 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흑소. 동신이는 게스트를 못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많은 분들이 뭔가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신이도 이제 많이 바빠졌습니다, 여러분. 바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 스케줄로 인하여 못올 수도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하더군요. 야, 근데 사무실이 왜 가정집이야? 심지어 선풍기도 있어. 맞아. 저희 대표님,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사무실을 하시고 싶어 하셨어. 그렇지, 일하기 편하라고. 일러 보시는 분들이 화장실이라고. 이 화장실로 보여요? 예, 그 식탁도 보이시죠? 예. 화장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나요? 예. 아니, 동심이 진짜 안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기 녹음실이 있냐고? 이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집을 구경시켜주는 이런 타이밍이 됐네. 녹음실이라기보다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진 않지만 지금 제 정면에는 대표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 노래를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통신계가 답답하다. 현실 아니죠? 현실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조용히 하고 내 말을 이해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 했어? 회사에서 아니, 인스타 들어온 분들이 회사에서 듣는다고?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그래, 나 말고 그래. 알겠어. 그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회사에 계신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치? 이해했어. 아우, 뭐, 무슨 소리야? 지금 인스타, 무슨 말이야? 자, 말을 한 번에 이어서 해봐. 끊어서 하지 말고. 카톡 같잖아. 말을 쭉 이어서 해봐. 동생아, 괜찮아. 더워도 괜찮은데, 더우니까 더 화내도 돼. 쓰러져. 그리고 쓰러져, 아주 그냥. 거품 물고 쓰러져. 괜찮아. 가식적인 저 웃음 처음에서. 너한테 배웠지. 이거 다 너한테 배운 거야. 일하는데 눈치 보이니까 팬들이 라방을 회사 화장실에서 보고 있다고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전혀 열받지 않습니다. 흑소, 열심히 쓰러져. 난 가수야. 무슨 소리야? 다음 주에 콘서트에 두분다 봬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동신이 진짜 못올 수도 있다고. 괜찮으면 동신이는 언제든 등을 돌릴 아이입니다. 저는 그 뒤돌아가는 그 등을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겠죠. 네, 여러분 이제 인스타를 계속 하고 싶은데 저도 지금 스케줄을 진행을 해야 되는 터라. 진행을 하고 또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너의 기억이 되어 사라지겠지. 사라져. 멀리 가버려. 하여튼 동생아 홍보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서
안녕성. 다음 주에 콘서트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억이 되어, 여러분들의 기억이 되어, 기억이 되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